줘. 형아 너도 좀 도와. 아, 나 지금 나가봐야 돼. 어디가 간호사를 놀러 온다 그랬는데? 아, 내 친구 요 앞에 왔다 그래가지고. 어? 다리 왜 저래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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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뻘겋잖아. 그런가? 나 잘 모르겠는데. 아, 뻘겋잖아. 안 보여. 아, 붉은 다리는 징조가 안 좋은데. 왜 붉은 다리 안 좋아? 아, 붉은 다리는 애군을 상징한다고. 아, 이런 날 나다니면 안 좋은데 나가지 말까? 웃기고 있네. 그래, 다리 붉게 보이는 건 대기 중에 먼지가 많아서 빛이 산란돼서 그래. 우리 붉게 보이는 것처럼. 아니야 이 자식아, 모르면 가만히 있어. 야, 붉은 다리 얼마나 붉긴 한데. 야, 내가 붉은 다리 뜰 때마다 안 좋은 일이 한두 번이었는 줄 아냐? 무슨 일 있었는데? 아, 엄청 많아. 아씨, 벌써 나간다 그랬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. 아유 자식 진짜. 너 다리 뻘개졌다고 밖에 안 나가면 앞으로 내가 남자로 치지도 않을 거야. 아, 형은 몰라서 그래. 아, 안 되겠다. 차 한 마시고 곧바로 들어야지. 나갔다 올게. 아유, 소심한 자식. 보면 홍수 오빠는 참 미신 같은 거 되게 잘 믿는다? 맞아. 귀신도 무서워하고 징크스도 많고. 소심한 자식이 무식하기까지 하니까 그렇지. 아, 다리 왜 붉게 변하는지 그 과학적으로 이유를 알고 있어봐. 그거 왜 무서워? 아는 게 없으니까 세상이 온통 신비하고 무서운 거 천지지. 그러네. 그러네. 또 있어? 이게 마지막. 와, 진짜 많다. 나도 러시아 갔을 때 사왔었는데 내 건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. 이건 아홉 개예요? 꽤 비싸겠네. 어, 많을수록 비싸요? 그럼 작을수록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. 아, 이거 집에 가서 보여줘야겠다. 언니 다음 달에 동유럽으로 취재 간대. 이거 뭐야, 똑같은 거 사오라 그래. 과장님 얼른 드세요. 과장님! 어, 지금아? 붉은 달 때문에 걱정하는데 별일 없었어? 아, 아직은 다행히. 아, 그래도 내일까지는 조심해야지. 다 모여있지? 아, 좀 전에 다 풋집으로 갔어. 집이 정전이 돼서. 정전? 어, 들어갈 때 조심해라. 나 지금 정류대 간다. 여긴 불이 있는데? 아, 징조가 안 좋다 했더니 이거 봐, 결국엔 꼭 뭐 하나 터지지. 이거가 내 뭐였어? 내 말 다 무시하더니 말이야. 무슨 날은 징조가 안 좋다고 내가. 한두 번이야 이게. 아씨, 이거 내가 모르겠어. 아, 진짜. 아씨, 진짜 뭘 밟은 거야. 아, 뭐야 이거. 아씨, 뭐야. 아, 뭐야, 뭐야. 아씨. 아씨. 왜 들어왔지? 아빠 불 다 들어왔어. 아, 알았어. 아빠 언제 왔어? 야, 저 뭐야? 응? 저 인형 저 뭐야?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어? 언니가 빠뜨리고 왔나? 아, 그게 뭐냐고 도대체?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? 아, 이거 아빠 선물 받는 거야. 귀엽지? 선물? 아니, 누가 재수없게 나무 인형 선물해? 왜 나무 인형은 재수가 없어? 아, 원래 나무는 생명 있는 거라 귀신이 잘 붙는단 말이야. 너 무슨 미신이 그렇게 봤냐? 야, 미신이 아니야. 너 은행나무 침대 몰라? 야, 내가 벌써 이걸 밟고 넘어졌다고. 어, 그랬죠? 얘가 진짜. 아, 이렇게 붉은 다리 뜨고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이런 불길한 날은 가뜩이나 이런 걸 놔두는 게 아니야. 야, 지금도 갑자기 정전이 됐다 그랬지. 왜 갑자기 정전이 돼? 아, 원래 번개 치는 날은 정전 잘 되잖아. 아니야, 저거 징조가 안 좋아. 저거. 아씨, 생긴 것도 기분 나쁘게 생겨가지고. 아, 누가 저렇게 괴상망측한 인형을 만든 거야? 씨. 오빠, 이 인형 처음 봐? 이거 몰라? 뭐? 그게 무슨 뜻이야? 그럼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단 소리야? 어? 어, 또 올라갔네. 아빠, 불 또 나갔어. 아씨. 아, 이래서 이 나무 인형 집에 두는 게 아닌데, 씨. 정말? 어, 이게 러시아 민속 인형인 줄도 모르더라고. 생전 처음 보나 봐. 그래놓고 막 기분 나쁘게 생겼다 뭐라 그러는 거 있지? 아니, 어떻게 그걸 처음 봐? 잡지 같은 데서라도 한 번은 봤을 텐데? 오빤 책하고 담 쌓았잖아요. 아유, 무식한 놈 참. 또 나무 인형은 귀신이 잘 붙는다면서 지금 또 엄청 겁먹었어요. 그리고 어제는 정전이 나가지고 이걸 또 밟고 넘어졌거든. 안 그래도 겁만 흠수한테 기름을 부었구나. 그렇지. 야, 너 오빠한테 이거 여러 개라고 얘기했어? 아니. 그럼 오빠는 이게 원래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다는 거 전혀 모르겠네? 모르겠지. 왜? 재미난 생각이 나서. 그럼 지금 니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사이즈로 몰래 바꿔치기 하면 오빠가 어떻게 생각할까? 인형이 저절로 커진 줄 알고 놀라지 않을까? 기겁을 하겠는데! 얼마나 놀란지 한번 해볼까? 심심한데? 오빠! 오빠 나왔어! 어, 나 샤워 중이야. 금방 나갈게. 아. 어, 왔어? 내가 반지만요 빌려왔는데 그거 보자. 아, 그래 좋지. 반지만요. 오빠도 코코아 먹을래? 아, 야, 참 민정아, 너 저 인형 얘기 들었냐? 뭐?
이거 말이야. 이거 과장님이 선물 받은 거라는데 이거 아주 징조가 안 좋아. 이게 들어오자마자 집에 정전이 두 번이나 되고 내가 이걸 받고 넘어져서 머리가 깨질 뻔했다니까. 정말? 그렇다니까. 원래 나무 인형은 귀신이 커진 거야? 뭐? 이상하다. 아까 이거보다 작았는데? 말도 안 돼. 어떻게 인형이 커져? 아니야, 와서 봐봐. 진짜 커진 거 같아. 아, 이럴 수가. 야, 컸지, 그치? 난 잘 모르겠는데? 아니야, 분명히 컸어. 야, 아까 엄지손가락만 했는데 이렇게. 인형이 왜 커지지? 아니야, 오빠가 겁먹어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. 아니야, 근데 제가 저번에 미스테리 프로그램 보니까 저주받은 인형은 사람의 영혼을 먹고 뭐 커진다 그러긴 하던데? 에이, 아니야, 그럴 리가. 하여간 거기선 그러더라고. 아니, 커진 거 아니야. 오빠가 하도 신경 써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. 그런 거겠지? 진짜로 좋네. 아, 진짜 귀엽지? 나 오빠 저럴 때 귀여워 죽겠어. 뭐 귀여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웃기긴 해. 야, 야, 오빠 올라와. 팔팔해. 사람 영혼을 먹고 커진다? 얼른 갖고 와, 오빠. 이거 봐. 더 커졌어. 그 사이에 또 커졌어! 어? 또 커졌어! 또 커졌다고! 아씨 미치겠네 진짜! 아 이거 어떻게 진짜... 아씨... 이거 어떻게 해야 돼... 아씨... 야 틀림없다니까! 야 처음엔 요만했는데 지금 봐봐 얼마나 큰지! 그러고 보니까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... 같기도가 아니라 커졌다니까! 그럼 진짜 저주받은 인형이라 사람의 영혼을 먹고 커졌단 얘기야? 에이 설마... 말도 안 돼... 아 그럼 도대체 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? 인형이 어떻게 이유도 없이 커지냐고! 지금 저게 우리 집 사람들 영혼을 먹어치고 있는 게 틀림없다니까! 아니야, 내가 보기엔 그렇게 커진 거 같지 않아. 나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어. 얘들이 진짜, 야 니네 왜 이렇게 둔하냐 도대체! 야 좋아, 지금 아예 치수를 대놓자고 그러면! 틀림없이 또 커질 테니까! 야, 자 봐봐, 어 봐봐! 야, 자 3cm야, 3cm! 야 기억해도 3cm야! 이거 봐, 이거 또 커졌어 또! 진짜? 야 이거 봐, 이게 아까 3cm였는데 지금 4cm라고 보라고 뭐라고? 정말 점점 커지는 건가 봐. 뭐야, 진짜 마가씨였나? 아씨 미치겠네 진짜.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. 가만있어 봐, 씨. 야 니들 뭐야, 아직까지도 그 장난치는 거야? 언니 계속 속아, 계속 저렇게 바꾸지 않으면 계속 놀래. 절대로 의심 안 해. 오빠 정말 순진해요. 언제까지 놀려먹으려고 그래? 야, 인형 몇 개 남았지? 네 개씩 다섯 개, 다섯 개. 야, 앞으로 다섯 번 더 커지면 오빠 정말 쇼크 받겠지? 기절할 줄도 몰라요. 또 커졌어, 또! 또 커졌어, 씨! 아, 진짜! 커지는 인형이 있다니까요. 믿을 수가 없죠. 근데 사실이에요.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계속 커져요. 계속. 미치겠네 진짜. 저,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팀이죠? 예예, 저 제보 좀 하려고요. 저희 집 인형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. 예, 아, 벌써 세 배나 커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몰라요. 예, 너무 무서우니까 제보 좀 빨리 좀 하세요. 예? 오빠, 이거 봐! 진짜 왕창 커졌어, 어떡해? 뭐? 이거 봐! 되게 커졌지? 나 너무 무서워, 오빠! 절대 안 가. 거길 가.
마음에 영혼을 다 빼앗겨 벌써 이따만큼 커졌어. 형 그만해요. 무서워요. 앞으로도 더 커질까? 우리 다 잡아먹을지도 몰라. 야, 니들 이제 그만 좀 해. 형수 저러다 놀라서 기절하겠다.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? 아직 안 돼. 딱 한 번만 더 하고. 뭘 또 해? 인형 다 썼잖아. 아이, 이미 시작한 거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해야죠. 오빠 이거 보면 놀라서 집에 자빠질걸? 좀 이따 오빠 좀 집으로 보내죠. 빨리 색칠하자.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할 거다. 아우.